키키! 간식 먹고 만나자며! 나는 간식 먹고 나갔다고! 나도 나갔다고! 뭐야? 무슨 일이야? 인성이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나 혼자서 추운 데서 떨다 왔단 말이에요. 저런, 어떻게 된 거지? 인성이한테 무슨 일 생겼나? 선생님! 세빈아! 키키, 왜 여기 있어? 오빠 방금 놀이터에 갔는데? 방금 갔다고? 왜? 나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로 온 거란 말이야. 키키, 저번에 늦게 나오더니 오늘은 일찍 나온 거야? 몰라. 저번엔 키키가 늦게 나왔다고? 네! 낮잠 자고 나서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키키가 너무 오래 자서 저랑 오빠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럼 혹시 이번에 인성이랑 만나기로 한 것도... 키키! 어떻게 된 거야? 간식 먹고 만나자며! 간식 먹고? 네! 네. 키키, 우리 간식 먹고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자. 간식 먹고? 좋아, 좋아. 그래서 나는 간식 먹고 나갔다고. 나도 나갔다고. 잠깐. 키키랑 인성이랑 약속대로 간식을 먹고 놀이터에 나갔는데 왜 못 만났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친구들, 우리 어떻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링키링키 티링키 뽀뽀뽀 티링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알려줄게. 궁금한 건 뭐든지 우리 박사. 우리 인성이와 키키가 전화로 약속을 한 다음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줄래? 네! 간식 먹고? 좋아, 좋아! 그러니까 키키는 전화를 하자마자 간식을 다 먹어서 간식 다 먹었으니까 놀이터 가서 놀자! 놀이터로 바로 나간 거고 키키, 우리 간식 먹고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자! 인성이는 그래! 전화를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간식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나가게 된 거죠. 우와. 키키랑 인성이가 서로 어긋난 이유 이제 알겠어? 네. 그건 바로 시간 약속을 정확히 안 해서 그런 거야. 간식 먹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친구들마다 다 다른데 간식 먹고 만나자, 낮잠 자고 만나자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만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약속을 하려면 시간을 잘 정해야 돼. 그럼 우리 재미있게 시계놀이를 한번 해볼까? 네! 친구들도 함께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깍 제깍 움직인다 시계바늘 제깍 제깍 돌아간다 시계바늘
제깍 제깍 움직인다 시계 바늘 제깍 제깍 돌아간다 시계 바늘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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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8시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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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10시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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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12시 하루 종일 제깍 제깍 바쁘다 바빠 움직인다 시계 바늘 틱톡 틱톡 돌아간다 시계 바늘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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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2시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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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4시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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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6시 하루 종일 틱톡 틱톡 바쁘다 바빠 약속을 정할 때에는 간식 먹고 3시에 만나자, 낮잠 자고 4시에 만나자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어른들께 말씀드리기. 친구들과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이 도와주실 거야. 네! 그럼 인성아, 우리 간식 먹고 3시에 놀이터에서 보자. 뭐? 방금 먹었는데 간식을 또 먹고 놀자고? 내가 그랬나? 하이, 키키. 그럼 우리 언제 놀지? 지금 놀면 되지? 오, 예, 신난다. 인성아, 재밌게 놀자. 미끄럼틀 타고. 링키링키티링키, 구독, 좋아요 눌러봐.